제 기억으로는 힌남노 태풍이 굉장히 큰 태풍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렇죠. 그런데 맨발에 옷소매를 다 걷어붙이고 이렇게 구조하는 그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찍혔잖아요. 네. 아쿠아맨이라고. 근데 화제가 됐었어요. 정말 그 맨발의 투혼이잖아요. 그게 정말 멋져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냥 맨발로 뛰어드신 거죠. 네네. 아. 고속도로 이제 출구 부분이라서 거기서 한 대략 한 8대 구하고 대충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상황이 종료한 뒤에도 이제 빠져있는 차들이 들어있었어요. 정신없이 끈지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한 20대 가량 되는 그리고 차에 갇힌 사람도 또 구했잖아요. 이제 그런 구하다 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당황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 차가 떠다니니까 밖에서 문이 좀 쉽게 열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내린다고 하는데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겁먹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안전한 장소로 꺼내드린 다음에 문을 열어서 꺼내드렸고 보험 접수까지 도와드렸고 그중에 기억 남는 분 한 분? 거기 현장에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진 작가 하시는 분인데 네 지금도 연락을 흔근히 주고받고 그러면 우리가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아, 표정이 밝으시네요. 아니, 그때 우리 영웅한테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때 추석 전이라서 고향에 산소에 가려고 대구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경주 안시를 딱 지나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도로에 쌓여가지고 차가 갑자기 중간에 서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비상 깜빡이를 넣고 이제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강민 사장이 멀리서 한 100m 전방에서 보고 내 차 가까이 와서 내가 당황을 하니까 그러시지 마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자기 차에서 그 차 견인하는 줄 알고 내가지고 나를 구해줬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신령님이라 할까? 신령님이요. 구사장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건강하고 보람을 가지고 네. 웃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직업은 뭘까요? 지금 현재 25톤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겠네요. 포항에서 이제 거제 조선소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래 운전을 하면 허리, 목이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예. 우리 영웅께서는 혹시 아프신 데가 있으신지요? 어릴 때 다친 오른쪽 발목이 있는데 뒤꿈치 뼈인데요. 예.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뒤꿈치 뼈가 으스러졌었어요. 아, 그 의학적 용어로 종굴이라는 뼈인데 네네, 맞아요. 가장 체중이 많이 실리는 뼈가 종굴이에요. 이게 알키리스 근육이 그쪽에서 붙고 그래서 종골이 다쳐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올 수가 있는데 발바닥이 계속 아파요. 뭐 오래오래 걸으면 그래서 이 종골이 뼈 중에서는 가장 발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